스칼렛 레터 챕터 18은 Flood of Sunshine 우리식으로 여 챕터입니다. 네, 아여여 모음 얘기할 때는 이게 먼저 하나씩 이야기하기보다는 몇개 한꺼번에 발음을 해보거나 연이어서 해보거나 그 차이점을 분별하려고 애쓰면서 해보거나 그게 그 제각기의 음가랄까 그걸 가림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크게 하나 그려놓고 아나 어나 야여 이런 것들이 왼쪽 오른쪽 아니면 바깥쪽 가운데 쪽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그려넣어 보면서 발음해 보는 것도 좀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는 챕터에서는 헤스터와 딤스데일의 만남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A Flood of Sunshine에서 Flood는 아시다시피 홍수라는 말이죠. 넘쳐 흐른다는 말입니다. 대범람, 넘쳐 흐름, 그래서 충만 이런 의미가 있고요. A flood of이 붙였으면 직역을 해서 그냥 햇빛의 홍수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넘쳐 흐르는 햇빛, 충만한 햇빛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As Dimmesdale gazed into Hester's face, Dimmesdale은 헤스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죠. Gaze 하면은 지그시 응시할 때 gaze라고 합니다. 이런 표정으로 with a look in which hope and joy shone out. 이 표정에서 희망과 기쁨이 비쳐 나옵니다. Indeed, but with fear betwixt them. 그런데 이 희망과 기쁨만이 아니라 그것들 사이, 이 them은 hope and joy가 되겠고요. 그 사이에 두려움도 잠깐 잠깐씩 끼어드는 거죠. 또 a kind of horror, 일종의 어떤 두려움, 뭐에 대한 at her boldness, 그녀의 대범함. 이 대범함은 혼자는 못 간다, 못 한다 이러니까 혼자 가지 않을 거다. 대번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 걸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그녀의 대범함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었다. Who had spoken what he vaguely hinted at, but dared not speak. Who가 가리키는 것은 her, 그녀겠죠. 그녀는 말을 했죠. 그가 희미하게 암시한다. 희미하게 암시한 거는 헤스터 뭐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한건 아니라 나 혼자는 못 간다. 그러면서 혼자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죠. 거듭해서 말하자면은 암시를 한 셈인데. 그러나 but dared not speak. 감히 말을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요 what부터 speak까지는 묶으면 그가 희미하게 암시했으나 감히 말하지는 못했던 것. 그것을 말한 그녀의 대범함에 대한 어떤 얼마간의 두려움도 지니고 있었다. 전체 문장 구조는 그래서 이런 표정으로 헤스터 얼굴을 바라보았다 해서 그 표정을 꾸며주는 것이 지금 길게 in which부터 문장 끝까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ut Hester Prynne, with a mind of native courage and activity. 헤스터 프린은 이런 마음입니다. 타고난 용기와 활동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for so long a period, 그렇게나 오랜 기간 동안 not merely estranged but outlawed from society. Not merely, but also 구문이죠. Estranged from society, outlawed from society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고요. Estranged 하면은 소외당해 있었고 또는 격리되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outlawed, 범법자 취급을 당했었죠. 지금 with a mind부터 society까지는 묶어주시면 네, 이런 헤스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헤스터, 타고나기를 용기와 활동성이 있는 그런 마음,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나 오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법자 취급을 당했던 헤스터 프리는 had habituated herself to such latitude of speculation. Habituate oneself to 하면은 뭐뭐의 습관을 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녀 스스로가 이런 습관이 있었죠. 뭐의 어떤 latitude 하면은 자유입니다. 행동 방식이나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 사색의 자유에 습관이 들어 있었어요. As was altogether foreign to the clergyman. 그 목사에게는 전혀 낯설었던 그런 여기 as부터 묶어서 clergyman까지 묶어서
해서 such latitude of speculation을 꾸미는 걸로 보면 되겠죠. 목사에게는 전혀 낯설었던 그런 사색의 자유에 익숙해 있었다. She had wondered. 그녀는 헤매었다. Without rule or guidance. 규칙도 그리고 어떤 인도, 지침도 없이 어디에서 in a moral wilderness. 도덕적인 황야에서 헤매었었다. As vast, as intricate and shadowy as the untamed forest. 이것처럼 untamed forest처럼 tame하면 길들이다. 사람의 손길이 닿다인데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숲, 야성 그대로의 숲이 되겠죠. 그것처럼 광대하고 또 그것처럼 intricate 복잡하고 shadowy 어둑어둑한 나무가 막 크게 자라 있어서 그림자 지어 있는 그런 상태죠. 네, 그런 도덕적인 황야에서 규칙도 또 지침도 없이 헤매었었다. Amid the gloom of which.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그 포레스트가 되겠죠. 네, 그 숲의 어둑어둑함, 글룸, 그 사이에서 they were now holding. 그들이 지금, 그들은 딤스데이라고 헤스터 부린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이제 콜로콰이 대화를 하고 있죠. Was to decide their fate.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런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숲의 어둑함에서 그 길들여지지 않는 숲처럼 광대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고 어둑어둑한 그런 도덕적인 황야에서 헤스터는 헤매었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헤매고 그런 데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결단을 바로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Her intellect and heart had their home, as it were, in desert places. 그녀의 지성과 감성, 마음은 집을 두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황야 같은 곳에서 이 데저트는 이렇게 untamed의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ich she roamed as freely as the wild Indian in his woods. 여기에서 그녀는 헤매었다. 자유롭게 거친 인디언처럼 그 자신의 숲속에 있는 인디언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헤매었다.